자, BMW F10-520D의 와이퍼 교환 방법을 촬영하려고 해요. 보통 키를 켰다가 꺼진 다음에 와이퍼 스위치를 위로 길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멈추게 돼요. 이 멈춘 상태에서 와이퍼를 교체할 수 있고요. 후드를 내리고 교환은 우리 김대리가 진행하는 걸로. 어? 너무 빨리 뺐잖아. 미안. 지금 여기는 이렇게 턱이 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돌리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돼요.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, 와이퍼 교환하실 때의 팁은, 중요한 사항은 이게 잘못해서 자빠지면 유리창이 깨져요. 그래서 항상 이거 손 잡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와이퍼는 종류가 한 세트가 있는데, 긴 것과 짧은 거. 긴 놈이 운전석 쪽 밀어 이어코. 오케이. 반대쪽. 같은 방법으로 돌려서 잡아 당기고, 쓰레기는 잘 처리해야 돼요. 똑같이 해주고. 됐어. 그 다음에 잘 타서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와이퍼 교환을 마무리할게요. 혼자서 다이 하실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. 김대리 고생했어.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. 퇴근해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에어박 터트린 거 한 번도 못 봤지? 아, 연상으로 봤지. 오우. 생일 축하. 와, 이거 좋구나.